안녕하세요. 여행 중개소 이부장입니다. 오늘 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넥타이를 벨리 있어서 넥타이를 메고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저 여행 중개소는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카카오 TV에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ARTDI@다음.net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여행 관련 선물을 직접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여행 중개소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거듭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주말에 다녀오기 좋은 일본 료칸 여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완전 예쁘지? 우리 갈까? 그럴까? 여보,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자. 좋지. 다들 언제 쉬어? 같이 여행 가자. 헐. 이번에 어머님 어디 보내드릴까? 그럼 우리 여행만감에 갈까? 최대 15만원 카드 할인에 세계 1초 항공권까지. 11월 30일부터 3일간 부산 빅스코에서 만나요. 하나투어 여행박람회 부산. 예, 이제 가을이 지났죠, 그죠? 요게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더욱더 날씨가 쌀쌀해져서 이제 초겨울로 시즌으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고요, 그죠? 크리스마스 임박해서 나갈지, 크리스마스에 좀 그래도 시간을 남겨두고 나갈지는 사실 좀 편집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 겨울에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감기 같은 거 안 걸리시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몸이 아프면 여행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프면 다 귀찮아 만사가. 그러니까 평소에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평소에 비타민 같은 거 잘 챙겨 드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하루에 하나씩 꼭 먹는데 여행 갈 때도 항상 꼭 챙겨요. 그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비타민 같은 거 여행 가실 때 비타민 같은 거 항상 챙기셔. 평소에 안 드셨던 분들도 비타민 같은 거 여행 갈 때는 챙기셔서 현지에서 하나씩 드시는 것도 현장에서 지치지 않고 재밌는 행복한 여행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일본 료칸 여행 한번 다녀볼게요. 오늘 료칸 여행 일본 오사카 교토 이렇게 있는 뭐 료칸 추천할 만한 료칸 여행인데 일본에는 료칸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만 고를 수가 없어. 제가 어디가 고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자유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여행사죠. 네일투어라는 곳에서 추천하는 곳입니다. 네일투어라는 곳이 그 일본 현지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여행사입니다. 제가 여행사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 특징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본 쪽에 특성화된 여행사들이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데를 말씀드리면 이 네일투어와 여행박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데가 일본 여행 개별 자유여행객들 특성화된 여행사예요. 특히 일본 쪽에 많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홍보 차원이 아니라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요 관련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온이 떨어지고 단풍은 다 졌습니다. 요럴 때 뭐가 생각나? 요럴 땐 일본 온천 여행이지. 일본 온천 여행은 뭐죠? 바로 료칸이 같이 붙어있죠. 료칸은 뭐죠?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여관. 여관이 일본 료칸. 발음이 고개, 고개예요. 여관. 료칸, 여관. 요거 여관이 료칸인 거예요. 근데 일본식 발음 료칸 괜히 있어 보이지. 그죠? 여관. 그러면. 뭐지? 좀 구려 막 이런데 료칸 그런 뭐가 또 있어 보이는 이런 료칸 여행인데 이제 또 친구들 여성분 젊은 여성분들 친구랑 또 많이 가시고 또 이제 부모님 모시고 일본 료칸 여행 많이 가실 수 있어요. 그죠? 뜨끈뜨끈한 온천에 그냥 다 풀려. 제가 일본 료칸 야외 료칸 한번 경험해 봤는데 좋아 말로 표현이 안 돼. 재밌는 거는 실내 료칸도 있어요. 실내 료칸도 있는데 아침에 갔는데 몸을 벗고 씻고 있는데 거기 청소하고 관리하시는 여자분이 오셔서 아무렇지도 않게 청소를 하는 거야. 나는 너무 이상하잖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아무 그냥 그게 없어. 그래서 그냥 꺼리낌 없이 청소하시더라고. 너무 다 낯설더라고. 그 다음에 어느 효과는 또 이게 하루 단위 아니면 뭐 며칠 단위 이런 걸로 이제 남녀 탕을 바꾸죠. 예, 이거 뭐
나름대로 남녀의 어떤 기운을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뜨거운 온천수로 한 주에 피로를 풀고 더 가볍게 다녀오기 전, 중요한 건 가볍게 다녀오는 거야. 주말에 다녀오는 거. 주말에 1박 2일 뭐 짧게 요까지 세 곳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사카입니다. 오사카의 후시오카쿠 료칸, 후시오카쿠 료칸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오사카 시내에서 30분 거리입니다. 30분 거리에 가깝죠. 자, 우메다역 참고하십시오. 오사카 가시는 분들 우메다역에서 전철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죠. 예, 그래서 후시오카쿠의 전통 객실은요, 일본의 향기가 진하게 느껴집니다. 진하게 느껴져. 일본의 향기, 일본의 향기를 느끼고 싶다면 여기 우메다역에서 전철을 이용하는 후시오카쿠 료칸. 진하게 느껴지고 다다미 스타일. 여우료칸은 다다미 자줘야지. 다다미 스타일이며 베란다 쪽에 히노키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히노키 욕조 아실 분 사진 깔아드릴게요. 히노키 욕조가 뭔가, 욕조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가 도심, 그러니까 오사카 시내에서 30분 거리니까 도심에서 멀지 않다는 게 장점이네요. 그래서 오사카의 번화함과 다른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시오카쿠 료칸, 오사카 가시는 분들 시내에서 30분 거리, 우메다역에서 전철 타고 한 30분 정도만 이동하시면 여기 오사카의 후시오카쿠 료칸 추천을 드리고, 자, 두 번째 어디 가볼까? 교토 가볼까요? 교토? 나머지 다 교토인데 교토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유잔소 료칸입니다. 유잔소 료칸. 짠내 투어에서도 아마 좀 나온 것 같아요. 짠내 투어 아시죠? 네. 오사카 교통편, 짠내 투어 오사카 교토 편에서 나왔대요. 네. 자, 교토역에서요. 자, 교토역에서 약 20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떨어진 곳인데 오고토 온세 마을, 오고토 온세 마을에 위치한 교토역. 위치했는데 교토역과 류잔소 요관까지는 송영, 그러니까 버스가 나온대요. 버스. 교토에서, 교토 스테이션에서 류잔소 요관까지 버스가 나온대요. 버스. 버스가 나, 서비스가 제공돼 이동이 편리하네요. 자, 장점 한번 살펴볼게요. 사진 같이 나갈게요. 자, 단풍에 둘러싸인 야외 온천과 실내 대욕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온천욕을 즐기기에 좋고요. 특히 이제 고지대,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이 교토 시내를 다 보면서 또 호수, 비와코 호수라는 절경을 보면서 그 온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온천욕 이후에는 또 중요하지, 정갈하게 담겨 나오는 가이세키 코스 요리. 발음이 그래. 가이세키. 가이세키 코스 요리로 주말 속 작은 사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좋다. 유잔소, 교토의 유잔소 요관. 가깝고 교토역에서 유잔소 요관까지 송영 버스가 나오고 서비스 대용되고 야외에서 교토 시내 바라보면서 온천욕 하고 끝나면 가이세키 코스 요리로, 비싸지 않나 봐요. 보니까 작은 사치라니까, 작은 사치면 조금 비싸다는 거다. 조금 비싸다는 건데 교토의 유잔소 요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토 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교토 유모토간 요관, 유모토간 요관입니다. 자, 유모토간 요관은 모던한 건축 양식과 전통 양식이 조화를 이루는 호텔식 욕관, 호텔식 욕관. 약간 그 일본 전통의 맛은 조금 떨어지겠네요. 총 76개의 객실. 비교적 규모가 큰 편이나 일본의 3대 호수 중 하나인,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비와코 호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전망이 좋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는 여러 개의 온천탕과 실내 대욕장을 갖추고 있어서 각각의 온천을 순례해보는 것도 여행의 재미를 더해준다고 합니다. 자, 비와코 호수를 감상하고 싶다면 전망이 좋은 대욕장과 최상층의 노천탕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여기 호텔식이니까. 그 다음에 나는 좀 프라이빗한 온천욕을 하고 싶다, 프라이빗한 걸 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개의 가족탕이 있는데 이시노네와 키노카, 요거를 이용하면 된답니다. 두 개의 가족탕이 있는데 이시노네와
아 이시노네 그리고 키노카라는 곳을 이용을 하면 되고요. 내일 투어 말씀드렸으니까 가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일본 요관 여행 특가가 좀 나왔는데 오사카 후시오가쿠 요관 여행은 1인당 50만 9천 원부터 괜찮다. 그 다음에 교토 유모토간 요관 여행은 40만 9천 원. 그 다음에 교토 유잔소 요관은 52만 9천 원. 네, 이 정도 된다고 하네요. 50만 원대니까 아, 이게 항공 포함인지 모르겠다.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거. 네. 여러 가지 이제 특전이 있는데 이거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찾아가 들어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방금 오늘 소개해드린 요관 여행의 핵심은 뭐냐, 가장 장점은 뭐냐면 한국에서 가깝기 때문에 주말에 다녀오기 좋은 일본 요관 여행이에요. 특히나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요 겨울에는 또 우리가 따뜻한 거 특히 그 따뜻한 뭐 요관이 됐든 뭐 이런 거 좀 저기 하기도 하잖아, 찾잖아. 그래서 일부러 뭐 가깝고 네, 뭐 그런 곳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일 투어 일본 개별 여행 전문, 개별 여행 전문인데 일본도 일본이지만 개별 여행 전문하는 내일 투어에서 추천해드린 주말에 다녀오기 좋은 일본 요관 여행 세 군데 정도 되는구나. 오사카 후시오가쿠 요관, 교토의 유잔소 요관, 교토의 유모토간 요관 사진 한번 같이 깔아드릴게요.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그 이 러닝 타임, 그러니까 이 녹화 시간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로 마치려다 보니까 계속 촉박하게 해서 말이 좀 빠르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막 주저리주저리 떠들었더니 시간이 그냥 좀 남네 또. 아 이거. 그래서 오늘 6관을 이 정도로 할게요. 근데 뭐 너무 길어도 재미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쓸데없는 제가 또 노가리를 풀 수는 없잖아. 그리고 저희가 녹화를 한 번에 한 두 개, 2회 편을 같이 떠요. 같이 쓰다 보니까, 한 번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요 목이 또 맛이 가네, 막판에는. 그래서, 여행 중에서 앞으로 여러분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한 번은 여행지 소개, 한 번은 뭐, 여행 관련 꿀팁, 예를 들어서 뭐,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뭐 항공권 싸게 업그레이드 뭐 이런 거 말고 뭐 저번에 방송했다시피 뭐 어머니들이 엄마들이 아이들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팁 도움이 좀 될 만한 정보들 위주로 좀 소개를 계속 그런 패턴으로 갈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트래블 데일리와 같이 트래블 데일리라는 인터넷 신문 여행 전문 그 매체에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현지 기자예요. 거기 현재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자인데 이런 것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자료들이 각 관광청, 항공사, 여행사 뭐 그런 데서 이런 보도자료나 기사 참고용으로 자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걸 좀 고민 중이에요. 이거를 이 지금 기존의 컨셉으로 했던 여행 중에서는 기존에 이대로 계속 가고 플러스 알파에서 그런 뭐 프로모션, 할인가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지니까 이거를 프로모션이나 할인가는 사실 그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 좀 모아서 데일리로 매일매일 한 10분 안쪽으로 이렇게 좀 여행중개소인데 여행중개소에 같은 그걸로 하는데 요거를 한번 해볼까 매일 녹화를 하면 되거든요. 뭐 요거는 이제 유튜브 말고 그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분들만 위해서라도 그 목소리만 따면 되니까 사실 뭐 진행 방법이나 뭐 제작 그 다음에 편집 이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로 그런 프로모션이나 여행중개소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들 바로 좀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댓글로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고민해보고 할 수 있으면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행중개소 여기까지만 할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